우리를 외국 힙합에 빠지게 해준 노래 탑3입니다. 네, 그래서 탑3는 아니고 인문 인문곡 탑3. 인문곡 탑3. 그래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하고 좀 진행을 해보자면은 언제 외국 힙합에 빠지게 됐어? 어렸을 때 그 캐나다에 잠깐 유학 갔었던 기간도 있었고 초3 때? 초3 때 10살에요. 네, 거기 있던 친구들이 또 하필이면 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막 되게 농구 좋아하고 힙합 좋아하고. 그러면은 너는 국내 힙합을 먼저 듣기 전에 외국 힙합을 접한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야, 이런 케이스가 되게 보기 힘들어 사실. 아, 근데 일단 저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세대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질감을 느끼시죠? 괴리감을 조금. 그러니까 요즘에는 힙합이 인기가 정말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랑은 달라. 나는 학교에서 나밖에 없었어, 힙합을 듣는 사람은 거의. 근데 요즘에는 막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막 힙합이 인기가 많아졌잖아. 남녀노소 다 듣잖아. 그치, 그치. 예, 근데 요즘에는 또 외국 힙합 듣기가 또 괜찮아. SNS를 통해서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라든지 뮤직비디오도 쉽게 볼 수 있고. 그쵸. 가사 해석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형은 그래서 몇 살 때 처음 들어? 나는 힙합을 한 2007년, 2008년 이때 국내 힙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당시 스윙스 형. 아, 이렇게. 아, 그치, 그치. 그치. 좀 딥하게 들을 때 힙합 플레이어 들어가 보고 막. 그럴 때가 2007년, 2008년인데 외국 힙합을 좀 늦게 들었지. 2009년, 2010년 막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첫 번째 곡 소개할 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커뮤니티인데 난 힙합도 커뮤니티에서 처음 접했단 말이야. 아, 그래? 무슨 커뮤니티에서? 그 축구 카페인데 거기서 이제 종종 어릴 때 노래를 그냥 올리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힙합을 듣고 빠진 건데 힙합을 제대로 알려면 일메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안 들어보면 안 된대. 네. 아, 들어봐야겠다 하고 그때 처음 외국 힙합을 접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근데 솔직하게 아 존나 졸린 거야. 지루한 거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때 일메틱을 막 다운을 받았는데 10주년을 다운받은 거지. 아, 처음부터? 계속 듣는데 와, 이거 모르겠는 거야 나는. 가사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리믹스인데 이게 그나마 좀 비트부터 듣기 좀 편했어. 듣기 편했고 이 이제 첫 번째 버스를 했던 래퍼가 AG라는 래퍼인데 랩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리고 훅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가사 찾아보고 막 그랬지.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지. 빛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그때 처음. 아, 그래? 저는 그래서 뭐 나스 앨범의 수록곡을 가져왔지만 AG 랩이 더 그 당시에 저를 좀 영어 힙합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 빠지게 해준 그런 노래였고. 그죠. 보통 외국 힙합 처음 들으면은 알아들어서 좋아하는 사람보다 그 외국 힙합이 가진 본능적인 매력 그런 거에 보통 먼저 빠지잖아요. 나는 외국 힙합에 그때 빠진 거는 비트 때문에 빠진 것도 많아. 딱 비트가 형 취향이네. 너는 일메틱을 들어봤어? 개인적으로 그 이스트코스트 랩을 어렸을 때는 매력을 못 느꼈어요. 또 지루하지? 네. 아, 그러니까 이스트코스트가 유독 좀 그 룹이 심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룹도 되게 너무 심플하고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런 팝적인 요소가 없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력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어거지로 들은 앨범들이 되게 많아 어릴 때부터. 학습용? 이거 들어야 돼 저거 들어야 돼 막 하면서. 왜 그렇게 들어? 난 진짜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어릴 때부터 막. 전형적인 코리안인데 칩식. 야, 이거 진짜 이거 메가히트곡 아닌가 이거? 그쵸, 이거는 후대에도 계속해서 길이 남을 명곡이라고 생각해요. 비트부터 일단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 입으로 스눕독이랑 퍼렐도 되게 그것도 좋았고 합도 좋았고. 그래서 이 곡을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캐나다에서 있던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들었는데 그냥 듣자마자 빠진 것 같아요. 네. 스눕독이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 20, 30년을 비슷한 스타일로 랩을 하는데 난 그렇게 촌스럽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
근데 스눕독이 가진 생각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스눕독의 철학이더라고요. 이런 래퍼가 또 나올까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 그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곡이 많은 거예요. 갖고 오고 싶은 곡이. 이 스눕독 Drop It Like a Shot을 일단은 대표곡으로 뽑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스눕독 노래 중에 또 Vato라는 노래가 있어요. 북에서 약간 히스패닉 발음으로 Vato you won't believe what I saw 막 이렇게 하는 그 뮤비도 네가 좋아하잖아. 뮤비도 되게 좋아하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이 곡을 접하면서 이제 이 곡을 소개해준 그 캐나다 친구가 게임도 이런 쪽의 게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GTA도 GTA도 하고 또 플스 게임 중에 Def Jam Fight for New York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래퍼들이 다수 출연하거든요. 래퍼들 격투 액션 게임. 야, 이 래퍼들 나와서 싸우는 게임도 있어. 막 이러니까 그 게임을 통해서 더 힙합에 관심 갖게 되고 래퍼들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랬던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카니 웨스트는 슈퍼스타였어. 내가 들을 때. 근데 카니 웨스트 앨범은 1집부터 쭉 들어보는데 아 이건 거야. 카니 웨스트 음악을 내가 진짜 듣기 너무 괜찮은 거야. 이거 쭉 디스코래피 카니 웨스트 쭉 듣다가 와 너무 괜찮은 거야. 이거 근데 그러다가 이 스트롱고가 딱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홍콩인 거야. 그때 내가 딱 처음 들었을 때 이거는 춤을 춰야겠다 진짜로. 아니 이게 원래도 유명한 노래예요. 다프트 펑크의 원래 뭐였지? Stronger, Harder 뭐 하여튼 그 다프트 펑크 노래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만든 건데 근데 다프트 펑크도 그 노래로 잘 되긴 했었는데 이게 서로에게 윈윈이 됐었죠. 이 카니 웨스트가 너무 좋아서 막 알아보다가 카니 웨스트가 뭐 프로듀싱을 했다 하는 곡들 막 찾아보면서 하다가 내가 커먼을 좋아하게 되고 제이지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카니 웨스트 때문에 뭐 이렇게 쭉 더 조금 알아보게 되고 진짜 이때부터는 많이 좋아했어. 외국 힙합을. 저도 이제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스눕독을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여차저차 해가지고 50를 알게 됐거든요. 그 스눕독을 들었을 때는 아 이게 힙합이라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었다면 50를 들을 때는 와 진짜 졸라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 It's your birthday. We gonna party like it's your birthday. 이게 진짜 메가히트 곡이지. 그지. 이거를 듣자마자 아 진짜 너무 멋있다. 면도같이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외국 힙합을 들을 때 가사가 한 번에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지. 아니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곡도 있어요. 되게 정직하게 발음을 한다든지 슬랭을 안 섞는다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50 센트 하면은 뭐 발음이 많이 샌다 이러는데 차라리 총맞아서 나는 솔직히 못 느껴. 난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발음이 새는 발음인지 모르겠어. 아 약간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단 예를 들어 You can find me in the club을 그냥 발음해봐. You can find me in the club.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You can find me in the club. 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혀가 약간 통통한 느낌이야. 50 센트의 매력 포인트가 됐죠. 거기서 사람들이니까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 원래 처음에는 피기뱅크 가져오려고 했어. 피기뱅크 피기뱅크 my money goes into my piggybank 이런 거인데 그 곡도 되게 좋아했던 곡이고 50인데 너무 많아요. 캔디샵 캔디샵 뭐 I take it to the candy shop 이거랑 PIMP 또 21 questions 아 진짜 좋죠. 50가 이 당시에 제가 언급했던 곡들이 다 뮤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뮤비를 보는 맛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곡들 보면은 뮤비에서 스토리를 가져가거든요. 나도. 근데 50가 연기를 한단 말이야. 특히 이제 21 questions 같은 곡에서는 교도소에 가는 연기를 해. 교도소에 가서 막 애인이랑 전화통화하고 연기를 잘하더라고. 50cent는 그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서 한 곡을 가져오기 힘들었는데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다섯 곡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앞서 뭐 이거 메가히트 곡이다 메가히트 곡이다 했는데 그걸
초어라는 메가히트곡이야. 아 맞아. 나는 힙합을 몰랐는데도 에미넴은 알았었어. 아 그 정도였죠. 에미넴의 그 위상이. 힙합에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에미넴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처음 인트로 때부터 그냥 빠져버렸어. 근데 에미넴이 그런 노래들을 많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성이 있어 에미넴 노래 중에. 그러니까 에미넴이 그러니까 물론 백인이라는 점도 아. 차별화된 점이었지만 흑인들은 좀 이렇게 막 상남자적인 거를 맞아. 메인으로 가져갔다면 완전 결이 달랐죠 에미넴 음악은. 근데 또 랩은 졸라 잘해. 아마 이때부터 좀 래퍼들 라이브 하는 걸 보고 뮤비를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뮤비는 봤어 혹시? 뮤비는 안 봤던 거 같아. 너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 알지 알지. 이거 스포가 될까봐 지금 말은 안 하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은 가사 번역과 함께 뮤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만 말씀드리면 이제 팬보이가 에미넴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 당신 너무 좋아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자기가 자기 일상을 주저리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근데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아 얘는 진짜 에미넴은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이게 당연히 가상의 상황이겠지만 너무 몰입감을 주는 거예요. 곡의 한 절반 이상은 그 팬보이가 쓰는 거고 맨 마지막에 에미넴 답장 부분 있잖아. 맞아 맞아. 에미넴이 미안해. 맞아. 답장이 늦었네 막 이러면서 바빠서. 근데 그것도 너무 뭔가 소름 돋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검색하는 순간 나올 텐데 MTV였나 뭐 어쨌든 시상식에서 약간의 연출을 하면서 이 노래를 라이브를 하는 게 영상이 있어요. 근데 엘튼 존이 나와서 훅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그 유명해. 근데 그 무대는 엘튼 존 나와서 막 근데 그거 한번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This is how we do. We make a movement at the full while we up in the 50 센트 때문에 알게 된 아티스트죠. The Game. 나는 좀 나이 먹고 좋아했어 게임을. 게임을 잘 모르다가 형이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니야? 맞아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야. 진짜 많이 들어 게임. 요즘에도 많이 들어. 뮤비도 많이 봐. 이거 멋있잖아 사람. 멋있어? 그러니까 게임이 뭐 사람이 멋있으니까 드레이크도 막 게임 옆집 살다가 게임한테 영향받아서 머리에 스크래치 넣고 수염 길렀잖아요. 하위도에 나온 플로우도 래퍼들이 많이 차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 이 곡이 저한테 줬던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50센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너무 매력 있었죠. 사람이 멋있는 것도 있었고 음악 자체에서 멋짐이 묻어나오는 음악이었다고 생각해요. 너가 가져온 거지만 저기 헤드 러비 이런 건 진짜 멋있잖아. 이거 뮤비도 난 진짜 많이 봤어. 뮤비 봤어? 봤어. 내가 알기로는 그게 게임이랑 50랑 싸우고 찍은 거래 뮤비를. 아 진짜? 그래서 동시에 둘이 앉아있는 신이 없대. 아 누구나 앞에 앉아있고 막 이러고. 아 그래도 뮤비를 찍긴 찍었네. 돈이 무섭지 뭐. 저는 근데 자룰도 그때 좋아했거든요. 자룰 이제 이거는 이제 세 곡 다 끝났으니까 탑3 끝났으니까 이제 슈가로 그냥 번외로 하는 얘기인데 클랩백 뉴욕 저한테 너무 뇌리에 박혀가지고 50랑 되게 크게 비프가 있었는데 맞아, 맞아. 자룰이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커리어가 끝났죠. 그치 끝났어. 근데 자룰도 노래가 되게 좋은 게 많았거든요. 그 저는 사실 이번 주제 하면서 그 준비하면서 너무 타임머신을 타고 간 그래 그리고 막 노래도 많고 하고 싶은 노래도 많고 근데 만약에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힙합을 접하셨든 아니면 좀 그쪽 R&B 힙합 이런 흑인 음악에 미국 흑인 음악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넬리의 뭐 딜레마도 유명했지만 Hot in Her, Mary J. Blige의 Family Affair, 비욘세의 Crazy in Love, 제이지 비촬영한 거 그리고 켈리스의 Milkshake 이렇게 네 곡이 그때 진짜 핫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제가 이 딱 힙합 입문할 당시에 외국 힙합 입문할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곡들의 영향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외국 힙합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게 난 외국 힙합 모르겠다 왜 듣는지 모르겠다 가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개 뭐 다양하게 들으면 좋으니까 오늘 저희가 추천한 것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미
뭐 저희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거나 자주 들으시거나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외국 노래를 어떻게 입문하시게 됐나, 여러분들의 입문곡 사연이나 뭐 곡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